태양신분의 이름 얘기하지 마시고요. 얼굴 집어넣지 마세요. 성씨가요? 김인가요? 예? 김의 김가. 김씨. 네. 그다음에 대주님이 이혼했고요. 예, 예. 지금 볼 사람이 예, 남자. 여기는 남자 친구. 네. 4월 19일. 여기서 성씨가 도시. 하고 평탄한 사주팔자가 못 돼요. 네. 어? 사람 인정하는 사람이다 본인이. 어? 네. 본인이 사람이 인정도 많고 경우도 바른 사람인데 인복 없는 사주다 여기도. 네. 인덕이 없고 인복이 없어. 네. 그래놓고 나니까 진작에 어렸을 때부터도 이렇게 다른 데로 나와서 내 고향을 등지고 살아야 되는 사주팔자를 갖고 태어났어요. 네. 이혼해야 되는 사주팔자 맞아요. 네. 응? 이혼을 해야 되고 이 사람을 못 믿는 병이 있다고 그랬다 본인이. 맞은 맞고 아니 아니다고 대답하세요. 네, 네, 네. 사람을 잘 못 믿어. 어? 말하자면 네. 그냥 내 마음 같다고 사람들은 생각을 하지 본인은 항상 내 마음 같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물론 내가 남한테 어떻게 해서 뭐 내가 뒤통수 맞고 이럴 일은 없지만은 사람을 못 믿는 게 있어. 어? 그런 게 있어서 그런 것들이 오고 본인 같은 경우에는 자 남의 밑에서 일하기 조금 힘들어 사주가. 어? 남의 밑에서 좀 일하기 힘들고 또 남의 밑에서 일을 한다고 그래도 본인이 내가 내 일을 하면은 힘든 데 있잖아. 내가 남의 밑에 남의 집으로 가서 일하면 그 집이 잘 된다. 아, 그래 안 그래요? 모르겠어요. 어? 지금까지 제 장사도 해보고 직장생활도 해봤는데 잘 모르겠네요. 좀 그런 사주야. 말하자면 내가 내 먹을 것을 찾아서 내 장사를 한다라고 그러면은 그게 조금 힘들어. 복이 내가 인덕도 없고 복이 그렇게 많은 사주는 아니라는 거야. 내가 노력을 하고 힘들게 하고 책임감을 갖고 하는 거는 굉장히 커요. 그런 게 많은 사주야. 근데 그것만큼의 내가 받는 복이 약해. 받을 복이 약하단 말이야. 그리고 돈을 많이 벌어야 함으로도 해도 그렇게 많이 벌어들이지를 못해. 그래 놓으니까 시작하는 거나 하는 거는 좋지만 끝이 안 좋은 사주팔자라는 거야. 근데 남의 집에 가거나 남의 밑에 있거나 하면 그 사람들이 덕을 보는 사주야. 내 복을 남한테 조금 뺏겨가는 사주라는 거야. 네. 그런 사주야 본인의 사주팔자가. 네. 근데 내년에 가서는 내문서를 또 잡으라 그래. 아. 내문서를 또 잡으래. 이렇게 뭐 장사를 하든지 내년에 가서는 또 그렇게 해야 되는 걸로 보여. 네. 어? 뭐 장사하려고 생각한 거 있으세요? 아니 그런 건 없고요. 지금 오늘부터 요양보호사 지금 교육을 받거든요. 직장을 이제 퇴직을 하고 요양보호사 교육을 받는데 제가 생각하기엔 또 제가 그쪽으로 또 관심도 많고 해서 예, 그쪽으로 나가볼까 지금 생각 중이에요. 요양보호사 같은 경우는 본인하고도 어떻게 보면 맞다고 봐요. 왜냐면은 내가 남의 집에 있고 하면 내가 말했지 남한테 덕을 주고 이런 사주라. 네. 내 복을 남한테 주는 사주라고 했잖아. 네. 그러니 요양보호사하고 하면 뭐 남을 어떻게 됐든 시중 들어주고 도와주고 이러는 거잖아. 네. 맞기는 한데 내년에 문서가 들어와. 아. 내년에는 본인한테. 네. 문서가 들어오기 때문에 본인이 그 직장을 다니다가도 내년에 가서 내가 뭔가를 해야 되겠다라고 생각이 들으면 뭐 내가 장사하기는 너무 힘들다라고 하면 꼭 그 문서는 잡으라는 거야. 문서 내년부터 해서 문서가 뒷문서도 있고 여러 그렇죠 그렇죠요. 아, 어? 그러면은 뭐 뒷문서를 그렇죠. 잡든지 뭐 그렇게 하면 그렇죠. 그런 문서가 내년에 있으니까 잡으라는 거야. 네. 내가 장사를 하기 힘들다. 네, 네. 조금 남의 밑에서 좀 있고 싶다. 어? 네. 그렇게 생각하신다 그러면은 그렇게 문서를 잡아라. 네. 그런 문서는 들어 있다. 본인은 어떻게 보면 신을 우리처럼 받아서 하는 사주는 아니지만 어찌 보면 직성에 이런 환란이 있는 사주야. 아, 내 직성에. 그래 놓으니까 그래서 조금 풍파를 조금 겪어 나가는 사주라는 거야. 근데 고생은
올해로 끝났다. 아, 올해로요? 어. 근데 어떻게 될 소리네요? 어, 고생은 그렇게 내 마음고생, 또 뭐 금전의 고생, 뭐 이렇게 마음 상하고 살았던 거나 이런 고생은 거짓 올해로다가 이게 서서히 정리가 돼가지고 올해 같은 경우는 거짓 이렇게 정리가 되어 봤을 거예요. 내가 뭐를 해야 되겠다는 중심도 쓰고 올해 같은 경우 상반기보다는 하반기 그러셨을 거야. 뭔가 내가 중심이 쓰고 뭔가 내가 이제는 조금 안정이 될 것 같은 그런 본인의 직상에서 그런 걸 느꼈을 네, 거야. 맞아요. 그쵸? 네. 있죠? 네. 그래서 그런 게 이제 고생이 조금 끝났다는 거지. 물론 뭐 남의 직장 다니면서 월급을 받는다고 그래서 뭐 그렇게 금방 부자 되고 이러는 건 아니지만 내가 내 앞에 서서 까먹는 것보다는 그렇게 버는 금전이 본인한테는 오히려 플러스가 된다. 여기 인연하고는 합이 아주 잘 되는 인연을 만났어요. 아 그래요? 응? 이 사람도 사람 좋아요. 네. 네? 사람이 마음이 넓어. 네. 어? 마음이 참 넓고 본인을 봤을 때 이 네. 사람은 이 사람이 본인을 보기를 항상 안쓰럽고 짠하다고 그래. 그래 안 그래? 네, 맞아요. 어? 그죠? 그렇게 생각해. 본인을 왠지 이 사람은 본인이 안 됐어. 왜 우셔? 어? 이 사람이 그렇게 본단 말이야. 안 됐다. 불쌍하다. 너 참 착하고 좋은 애인데 너 이제까지 고생했구나. 이렇게 해서 참 마음이 넓은 사람이고 본인을 진심으로 아끼고 사랑해주는 사람이라는 거야. 그래서 두 사람이 어떻게 보면 합이 참 잘 들어. 그리고 이 사람을 만남으로 인해서 본인이 이 사람이 어떤 큰 도움을 주고 이런다기보다 이 사람이 있음으로 해서 본인이 뭔가 생기가 돌고 내가 뭔가를 하는 데에 대해서 안정적으로 되돌아간다고 보셔야 돼. 그래요 안 그래요? 그렇긴 한데 글쎄 그 만났던 시기가 이 사람이 이제 이렇게 넘어가는 시기에 저를 만나서 그런 건지 진짜 이제 생각에 저를 만나서 잘 되는 게 없는 것 같은 거예요. 아니에요. 이 사람 사주가 그래요. 이 사람도 고생을 조금 해야 돼. 이 사람도 내년 돼야 돼요. 아... 그래서 그래. 본인 때문에 그런 게 아니야. 응? 그래서 그냥 아닌 걸 내가 억지로 잡고 있나? 응, 응, 이런 응. 생각이 이제 드니까. 응, 응, 응. 본인이 착해서 그래. 그런가요? 어. 그래서 그냥 놓을까? 어, 그래서 한번 물어보러 온 거예요. 어. 그냥 놔줄까? 어. 내 욕심인 것 같아서. 어, 내가 잡아서 이 사람이 안 되는 건 아닌가 이런 생각에. 둘 다 어쩜 그렇게 마음이 둘 다 똑같냐? 그래요? 둘 다 마음이 똑같아. 응? 이 사람이 본인을, 본인이 놔준다 그래서 이 사람이 본인을 놓고 갈 것 같아요? 안 가요? 그렇진 않을 것 같아요. 안 가요. 절대 안 가요. 본인이 그러면 그럴수록, 이 사람이 잘 이렇게 보시면 돼. 이 사람은 본인이 아까 말했잖아. 본인을 보면 항상 안쓰럽고 애틋하고 이런 마음으로 본인을 쳐다보고 자기가 도와줄 수 없다라는 것에 얼마나 답답하겠어. 그죠? 마음 같아서는 다 해주고 싶고 본인한테 아까워하지를 않는다는 거야. 이 사람이 본인이 그걸 느낄 거야. 내가 전문가면 본인이 느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렇죠? 이 사람이 그런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인데 이 사람도 사주팔자가 고생을 하고 힘들게 살아야 되고 어? 이 사람도 가정 지키기가 어려운 사주고 이런 사주다 보니까 자기도 겪어온 게 있잖아. 그러면 이 사람도 내년 되면은 괜찮아져. 괜찮아지는데 이 사람을 보낸다. 너 가라. 어? 마음으로는 본인이 보낼 마음이 없잖아. 어? 진짜로는 좋아하니까 그렇죠. 보내려고 하는 거잖아. 그쵸? 그거죠. 어? 그렇죠. 좋아해서 보내려고 그러는 거잖아. 있으니까 힘들어지는 거 그렇지. 어? 이 사람이 본인한테 못되게 굴고 나한테 필요 없는 존재라서 보내는 게 아니라 그렇죠. 내가 미안하니까 보내줘야 되겠다. 나로 인해서 이 사람이 잘 되다가 꺾어지고 안 됐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그러는 거 아니야. 그렇지. 그렇죠. 그렇게 되면 이 사람을 또 한풀 또 죽이는 거야. 이 사람 길을 또 꺾는 거야. 이 사람 내면을 바라다 보고 이 사람의 진짜 진심을 안다라 그러면 서로 온기가 바뀔 때를 조금 기다리고 서로 그냥 지금처럼 다독거리는 게 훨씬 좋다라는 거예요. 본인이 사주팔자가 세가지고 이 사람이 그 본인으로 인해서 이 사람이 덤탱이를 쓸 정도로 이 사주가 약한 사주는 아니에요. 아, 그 사람이 그럼요. 사람이 좋고
지실 때고 이래서 좀 그런 거지. 이 사람 사주가 본인한테 꺾여서 눌려서 이 사람이 안 되는 건 아니야. 단지 본인의 사주팔자가 조금 센 것은 있어. 센 것은 있지만 내년부터 올해까지 고생 끝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내년부터는 괜찮아져. 그러면은 본인이 이 사람 말고 어떤 사람을 만나기가 사실은 어려워요. 어려워요. 응? 어렵다는 얘기는 이 사람 같은 경우에는 나를 다 이해해주고 감싸줄 수 있는 사람인데 그렇지 않은 다른 사람을 만나면 본인이 또 상처받을 일이 생기고 내가 힘든 일이 생겨. 그래 놓으니까 그런 생각하지 마시고 본인도 어찌 보면은 이렇게 무당이 되진 않지만 그런 사주팔자가 있으니 공을 많이 들이고 사세요. 공을 많이 들임으로 인해서 남자도 상생하고 나도 좋아지고 하는 방법을 찾아야지 내 가슴 찢어지면서 어? 나한테 필요한 어떤 존재를 버린다는 생각은 안 하셨으면 좋겠다라는 거야. 이 사람 절대 안 놔줘요, 본인. 어? 본인 생각대로 나 때문에 안 되는 것 같으니까 가시오. 그런다고 그래 가겠다 하고 가시겠어. 절대 안 그래. 더 내가 열심히 할게. 내가 좀 더 잘할게. 이렇게 하지 절대 안 놔줘요. 그러니 좋은 인연이라고 생각을 하시는 게 낫겠다라는 거야. 어? 그러니까 괜찮아. 서로 의지하고 살기로는 온누이 같고 이래. 가족 같아. 두 사람. 근데 이 사람이 지금 와이프랑 지금 사이가 좀 안 좋거든요. 지금 집을 나간 상태예요. 와이프가. 근데 지금 뭐 법적으로나 뭐가 아무런 해결이 안 되어 있어요. 그럼 그쪽하고는 정리가 잘 정리가 되나요? 되죠. 아까 이 사람 가정 못 지키는 사주라 그랬잖아. 이 사람도 가정 못 지켜. 그러니 본인하고 똑같은 경험을 해야 돼. 똑같은 경험을 해야 되고 뭐 이혼을 한다거나 서류상의 문제가 있다거나 이런 거는 정리돼. 정리돼. 그거 가지고 그 질질 끌고 그러진 않아. 그러니까 이 사람도 여자한테 어떤 뭐라 그럴까 내가 많이 상처를 받았다 그럴까 그런 사주란 말이야. 그래 놓으니까 그 본인의 아픔을 자기도 똑같이 경험하고 같이 아프다라는 거지. 그걸 같이 아파한다는 거지. 이해한다는 거지. 그래서 두 사람은 같은 어떻게 보면 같은 맥락으로 같은 경험으로 이렇게 해서 서로 상생해 나갈 수 있어. 그러니까 그 이 사람의 이혼 문제나 이런 거는 이 사람이 알아서 해결할 것이고 정리는 될 것이고 올해는 힘들고 내년 가면은 이 사람도 정리가 돼. 이렇게 인간의 문서도 될 수 있고 이러는 거야. 본인의 문서가 내 상업의 문서도 될 수 있지만 인간의 문서도 될 수 있고 집의 문서도 될 수도 있고 이렇다는 거야. 어? 무슨 얘기인 줄 아시겠어요? 네네. 그래서 그래. 그러니까 그런 거는 굳이 걱정 안 해도 된다. 그래. 근데 이 집에 지금 본인인가 이 도시가 중인가 해서 허리가 부러지는 사람이 있어. 허리 지금 며칠 전에 일했는데 뭐 허리가 아프다고 하는데 본인이 그건 잘 모르겠어요. 허리가 부러지게 막 아프고 어? 그래서 여기 도시가 중도 그렇고 이 도시인의 가중에도 그래 조금 이 조금 뭐라고 그럴까 집안에 이 돌아가신 분이나 이렇게 보면 좀 험하게 죽이는 사람이 많아. 그리고 본인도 김씨가 좀도 그래. 저희 친할머니가 자살했어. 그치? 가중이. 그래서 그런 가중이 있어서 그게 조금 힘들어. 그래서 자손들이 조금 힘들 거라는 거야. 근데 저희 엄마가 천둥지 않고 다 지낸 거 다 하셨는데. 하시면 좋지. 해드리면은. 그리고 그건 엄마 공은 엄마 공이고 본인 공은 본인이 들이면서 사세요. 어? 공 어쨌든 조금 센 사주니까 사주팔자가 이게 공으로다가 그런 거를 조금 소멸시키면서 사람은 괜찮아. 이렇게 나중에 뭐 지금 2년 3년 2-3년 조금 고생하고 나면 고생하고 나서 나중에 둘이서 뭐 같이 하셔도 되겠어. 아, 뭘 사업이나 뭐 일을 둘이 같이. 혼자 하기는 버겁고. 그래서 둘이 2-3년 있다가 돈 벌어 갖고 2-3년 있다가 같이 뭐 하셔도 돈 벌어.
그래. 근데 어딘데 가면 또 이 사람이랑 저랑 합의도 안 맞다고. 아니 그러면 내가 물어볼게. 자 합의 딴 데서 점을 봤어. 근데 본인하고 합의가 안 맞다 그래. 그러면 합의가 안 맞으면 둘이 싸우고 있어야지. 내 점이 틀려야지. 그래서 이제 제가 그런 생각을 많이 하는 거예요. 야, 안 맞다고 하니까 내가 자꾸 이 사람을 잡고 있어서 그게 이제 가려서 이 사람이 안 되나? 막 이런 생각이 이제 자꾸 드는 거예요. 둘이 막 싸우고 이런 거는 별로 없는데. 그치. 근데 왜 궁합도 있고 막 이러잖아요. 뭐 그러니까 그런 건 안 보지만 안 봤지만 그래서 나랑 안 맞는데 합이 안 맞는데 내가 괜히 얘를 잡고 있어서 얘가 자꾸 나 때문에 자꾸 뭐가 하는 일이 자꾸 삐그러지고 뭐가 안 되고 자꾸 이런가 이런 생각이 든다라는 거죠. 그건 아니세요? 오케이. 내가 말하잖아. 이 사람이 본인을 바라보는 거. 이 사람의 마음을 얘기를 해준 거예요. 맞아요. 마음은 그래요. 그쵸? 이 사람의 마음을 얘기해주고 또 본인의 마음도 그렇잖아. 이 사람이 싫고 필요 없고 나한테 쓰레기 없는 인간이라 버려야 되겠다는 게 아니잖아. 단지 좋은 마음으로 이 사람을 놔줘야 되겠다라는 거잖아. 그쵸? 그게 아닌데 무슨 뭐 합이 안 들고 그런 게 어딨어. 첫마디가 내가 두 사람이 합이 잘 된다 그랬잖아. 마음도 통하고 서로. 그게 사랑이지 뭐예요. 어? 돈은 또 둘이 열심히 해서 벌으면 되지만, 어? 그렇잖아. 궁합이 안 좋아갖고 누가 뭐 찌그러지고 삐그러지고 하면 자기 사주팔자대로 사는 거지. 어? 아직 부부의 연까지는 안 갔잖아. 두 사람이 만나는 단계지. 그렇죠? 그래서 나쁜 관계가 아니라는 거지. 그러니까 그런 거는 어찌 보면 내가 말하잖아. 이 사람 놔주지도 않는데 그런 짓을 쓸데없는 짓을 하지 말란 말이야. 서로 상처 줄 일을 하지 마시라는 거지. 그러잖아. 그럼 이 사람이나 저나 내년쯤이면 이제 좀 내년부터 두 사람 다 괜찮아. 괜찮아요? 어. 내년부터 두 사람 다 괜찮은데 내년에 네. 네. 본인은 내가 말했잖아. 운은 올해부터 뭔지 내가 이렇게 정리가 이제 팍 엇그러지고 이랬던 것이 올해부터 정리가 돼가는 형국이야. 그래서 제가 이 사람을 올해 정리를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아까 말씀하신 대로 제가 그래서 뭔가 정리가 되는 단계에서 그럼 내가 이 사람을 올해 그냥 다 정리를 해야 되나 이런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러는 거고 그거는 내가 정리가 된다는 거는 본인이 지금 살아 본인의 문제 이 사람을 떠나서 본인이 이때까지 뭐를 마음을 못 잡고 이리저리 뭐 이 직장 저 직장 헤매고 다니고 이리저리 헤매고 다니고 막 이랬다면 내가 어떤 각오가 쓰고 내가 어떻게 해나가야 되겠다는 게 좀 자연스럽게 이게 딱딱 굳혀진다는 거야. 그래 안 그래? 그거는 맞아요. 그걸 말하는 거야. 어? 그걸 말하는 거지. 이 남자를 정리해야 되겠다고. 어? 그거는 아닌 거고, 그건 아닌 거고. 그리고, 그래서, 자리를 잡는 것도 그렇고, 그래서 내년에 문서운도 들어오게 되는 거고, 뭐 내가 장사를 하고 싶어도 좋고, 다 좋아. 그러니까 일단은 그 공부를 하셔서 했으면은 하란 말이야. 베풀고 살아야 되는 사주팔자 맞으니까. 근데 이 남자도 내년에 가서는 정리가 되고, 올해는 힘들어, 이 남자는. 뭘 정리하고 하기가. 내년에 3월까지도 힘들어. 내년에. 내년 우리가 말하는 거 음력이에요. 네. 내년 음력 3월까지도 이 사람은 힘들다고 봐야 돼. 네. 근데 이 사람이 내년에 다른 것이 이제 일적인 것도 그러고 조금 풀려 나간다고 보면 내년에 가서 이 사람은 건강을 조심해야 돼. 아. 그게 한 가지 조금 안 좋은 수가 그렇게 들어와. 내년에 가서 도시 얘기만 하면 가만히 있던데 허리가 팍 뽀개지는 것처럼 아파.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 조금 조심하셔야 되는 거고 건강 조심을 조금 하면 되는 거고 괜찮아. 사람이 참 진득한 맛도 있어 이 남자. 그죠? 초래 갖고 이러지가 않아. 가벼운 사람이 아니다고. 진득한 맛도 있고 이래. 근데 이 사람도 운이 참 안 따라준 사람이야. 하는 일마다 다 뒤통수 맞고 복이 참 없었던 사람이야. 말하자면 이렇게 둘 다 조금 복이 없던 사람들이 만났어, 만나기는. 이렇게 가물에서 이렇게 서로 이렇게 인연법이 되어서 만난 걸로 보여요. 서로 직성에서도 그러고 그런 가물에서 이렇게 만난 걸로 보여. 그러니까 버린다, 어쩐다 이런 생각을 하지 마시고 내년부터 돌아가는 게 이제 저기 뭐야, 이 순환이 되는 거야. 맥혔던 게 조금 순환이 돼 나가고 있어.
돼나가고 있으니까 2년, 3년? 길어야 3년일 것 같아. 그리고 나면 두 사람이 같이 합쳐서 뭐 하셔. 뭐가 됐든 하셔도 돼. 예? 둘이서는. 예? 둘이서 본인이 바람필 일도 없고 이 남자가 바람필 일도 없고 이 남자 처가 또 찾아와서 다시 찾아와서 뭐 어쩌고저쩌고 할 일도 없고 이미 거기는 떠난 각시고 어? 이 병원생의 도시 이미 떠난 각시고 이미 끝난 거야. 이 사람도 가정이 깨져야 되는 사주기 때문에 한 가정을 지키기 어려운 사주기 때문에 분명히 한 번쯤은 이 상처를 받아야 되는 사주이기 때문에 정리는 된다라고 보는 거지.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 네. 이게 그것 때문에 웃었어. 이 남자를 놔줄까 말까? 아, 네. 저는 이제 어느 정도 이제 정리가 돼서 올해 이제 뭔가 정리하는 아까 말씀하셨지만 정리하는 게 제가 이제 느껴지니까 이 남자까지 내가 정리를 하고 내년에 다시 새 출발을 해야 되나 이제 이런 생각이 든 거예요. 그리고 제가 지금 대전에 살다가 청주에 온 지 2년이 됐거든요. 근데 여기서 아는 사람도 없고 이제 거의 직장 뭐 직장 집밖에 없는 상태예요. 친구들도 다 대전에 있고 그래서 제가 이제 요양보호사 이제 교육이 끝나면 다시 대전으로 이사를 갈까 그런 생각도 갖고 있거든요. 가셔도 돼. 이게 문서 있잖아, 없잖아. 아. 대전으로 가셔도 상관없어. 아, 그래요? 외롭잖아 여기 있으면. 그렇긴 해요. 그리고 제가 또 아는 것 같으면서도 외로움을 좀 많은 타는 것 같아요. 맞아. 아닌 것 같으면 강한 척하면서도 아니야 속으로. 그죠. 절대 그거 못 견뎌요. 아. 이렇게, 이렇게 그늘막에서, 그 그늘 안에서 있어야 되는 사주란 말이야. 아. 다독다독 해줘야 되는 사주야. 그렇기 때문에 조금 사람 속에서 있는 게 좋다라는 거야. 사람 속에서 있는데 이제 사람한테 뭘 바라지 말어. 그러면 돼. 그러면 내가 편해. 뭐를 바라면 뒤통수도 맞게 되고. 거기에 대한 기대치도 떨어지게 되고 이러잖아. 그러니까 아예 그런 걸 바라지 말고 뭐 너한테 뭐를 준다 그러면 받을 생각하지 말고 그냥 줘버리고 그냥 그러면 편안하게는 사라져요 이제. 그러잖아. 뭐 아둥바둥 살 필요가 뭐가 있어. 그치? 그렇게 아둥바둥 산다고 해서 잘 되나 그렇지는 않잖아요. 물 흘러가는 대로 그 물결 따라 가면 내가 편해지잖아. 근데 그렇게 왔어. 그런 시기가 그렇게 왔단 얘기야.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 그렇게 해서 하면은 괜찮아. 그리고 여 남자 또 놓는다 이런 생각하지 마. 안 그러면은 또 다른 사람 뭐 이 사람보다 더 좋고 한 사람 없어요. 본인한테 한채 조금 외로운 사주라 사주로 보면 그래서 그런 조금 이런 우리 같은 저기도 있다라는 얘기가 그런 거야. 무당은 제 사주는 아니지만 그런 기운이 본인도 분명히 있다라는 거지. 그러기 때문에 이런 마음의 변도 또 이 외로운 거 힘든 거 그런데 딱 쓰면 강할 때는 아주 강해도 굉장히 이게 이 떨어지기 시작하면 무섭게 떨어져. 맞아요. 어? 에이. 그걸 막 기복이 감정 기복이 좀 심한 거. 그렇죠? 그런 게 있어. 그게 이제 그런 사주 직성에서 오는 바람이고 그런 사주라서 그래. 근데 나이 먹었으니까 그런 것도 이제 내 나이 먹은 걸로도 이겨 먹을 수 있어. 그렇죠. 그쵸? 이제는 그래도 애도 아니잖아. 그래서 그런 거는 내 사주로 내 기운으로 또 내 경험으로도 넘어갈 수 있으니까 그런 지혜는 있잖아요. 그 엉뚱 펑펑 울면서 남자를 보내면 어떻게 보내냐? 못 보내지. 어? 보낼 수 있을 것 같은데. 아이고. 괜히 내가 있잖아. 헤어질 것 같으면 보내라 해. 남자가 그래. 정 네가 그러면 내가 가주마 하면 되는데 그렇지를 못해요. 그러면서 왜 서로 상처를 줘? 남자도 기가 괜히 꺾이잖아. 내가 너한테 해준 게 없어서 그러는구나. 남자는 그렇게밖에 더 생각하겠어요? 어? 본인은 아, 나 때문에 제가 안 되는구나 이렇게 생각을 해도 남자는 되려 또 내가 너한테 해준 것도 없고 그래서 그러는구나. 그 마음에 어떤 상처는 받겠지 본인의 말에. 어? 왜 싫어서 보내는 것이 아니다는 거 이 남자도 아니까. 근데 그러면서 뭐하러 상처를 줘. 헤어질 것 같으면 차라리 조금 아파도 그렇게 그만 헤어지고 속 편하겠으면 헤어지시오 하겠지만 못 헤어져요. 어? 그러니까 그런 짓 하지 마세요. 기운을 서로 막 쏟아주면서 문은 열려 있고 운 때는 운길은 열려 있으니 그거 보고 각자 열심히 해서 한 2, 3년만 더 고생하자 해서 그 뒤에 하세요. 뭐가 됩니다.
또 물어볼 말? 저희 아이들이 다 외국에 나가 있는데요. 예, 내년에 닭띠가 안 좋다 그래서 우리 딸이 닭띠예요. 그래서 혹시라도 걔가 또 몸이 좀 약한 편이라 혹시라도 목으로도 치는 건 아닌가 해서. 딸이? 예, 딸이 닭띠고 아들이 원숭이띠고 27, 28 이제. 27, 28? 네, 둘 다 외국에 있어요. 둘 다 외국에 있어. 괜찮네. 괜찮아요? 괜찮아. 괜찮아요? 자식들 때문에 뭐 하고 깜짝 놀랄 일은 없어. 아, 없어요? 애들은 다 착하다. 네, 착해요. 어? 애들은 둘 다. 보시면도 그러고 딸도 그러고 착하다. 근데 엄마 닮아서 그런가 애들이 마음들이 다 여려 보인다. 아, 그래요? 그리고 딸은 여자답고 아들은 남자답고. 딱 그래. 근데 성격은 안 그래. 내 딸이 오히려 좀 남자 같은데? 여자답고 착해. 그 저 아들은 결혼을 했는데 아기가 있어요? 손주가? 아들? 네. 아까 몇 살이라고 그랬어? 28. 원숭이. 있지. 자식 있지. 아, 그래요? 며느리가 자식. 또 외국 며느리라. 자식 있어. 있어요? 걱정하지 마. 거기 자식 많아. 많아요? 아, 다복해요? 아, 그러면 됐죠 뭐. 자식 있어. 걱정 안 해도 돼요. 그럼 우리 딸은 언제 결혼할까요? 거기는 늦게 해야지, 딸은. 관심이 없어, 남자한테. 거기 늦게 해야 돼. 아, 원래요? 그리고 남자 보는 거 까탈어와. 까탈어와요. 까탈어고 그래서 그 딸 같은 경우는 지가 눈에 콩깍지 씌어야 시집간다고 하고 지가 쫓아다니지. 지 쫓아다니는 남자 있어도 지도 콩깍지 안, 절대 안에 궁중병 걸렸나 봐. 아, 그래요? 생긴 건 안 그런데? 그런가 봐. 그래서 조금 이렇게 뭐라 그래. 남자 앞에서는 도도하다 그래나? 도도하라고 그러나? 남자를 보면 조금. 시큰둥? 알루? 조금 이러지. 지가 마음에 안 들면 그래. 그 지가 콩깍지 씌어서 가야 돼. 그리고 그 딸은 시집을 조금 늦게 가야 되는 게 맞아. 뭐 그러니까. 조금 늦게 보낼 생각하세요. 결혼은 하는 딸이야. 애는 착한 거 하고 못돼 먹은 게 있어. 그 차이지. 자, 착하다고 해서 야물딱지지 않다는 건 아니야. 애기는 야물딱지단 말이야, 딸내미가. 맞아요. 똑똑하고 야물딱지단 말이야. 지가 어떤 얘기를 할 거나 지 생각이나 이거는 딱 요렇게 하는 애야. 근데 뭘 걱정해. 너무 그래서 걱정인 거예요. 아니지, 너무 매몰 차서. 아니지, 그렇게 해야지 걔가 똑똑하게 사는 거죠. 아, 그래요? 그럼요. 안노도 다 나와. 영어도 그래. 걱정할 거는 없어. 아들은 근데 되게 좀 여린 편인데. 안 그래요? 착해서 그래. 착해서. 마음들이 착해 놓고 기본이 인성이 애들이 착하다는 거야. 인성이 착한 거지. 그렇다고 해서 내가 할 일을 못하고 하지 않고 이런 애들은 아니라는 거야. 꼭 걱정이죠. 엄마나 잘 살아. 걱정 안 해도 돼. 알겠죠? 에휴, 아주 팔자가 그래서 그렇더라. 그래도 고생은 올해로 끝났으니까 괜찮아. 나중에 돈 벌어서 그거 해. 그거 뭐지? 누군 그거 뭐지? 요양보호사? 복지? 응. 아, 요양원? 아니, 그 뭐라고 해야지? 뭐 요양센터 같은 거요? 그런 거에 둘이 같이. 저 공부도 하고 싶은데 공부는 운이 들어있을까요? 공부는 그만하세요. 그만해야 돼요? 그거를 해. 공부라는데 내가 보니까 지금 툭 떨어지는 소린데 아, 그거 뭐지? 주간보호센터 같은 거. 그런 거요? 그래. 그것도 사회복지사 같은 자격증이 있어야 될 것 같아. 그런 공부는 하라고. 내가 써먹을 공부를 하시라는 거지. 그거 공부를 여기 누구야? 남자분하고 같이 하죠. 두 사람 다 사주 자체가 이런 직성의 사주기 때문에 그것도 다 베풀잖아. 어른들을 보호해주고 도와주고 이러는 거잖아. 그래 놓으니까 좋지. 맞지? 예? 그게 아까 처음에 말한 것처럼 그렇게 해서 하면 되지. 그러니까 2-3년 조금 고생하고서 있다가 뭔가 문서가 있어. 분명히 둘이 뭐라 한다라고 그러는데 지금 툭 떨어지는 말이 그거야. 뭐라 그래? 주간보호사. 그거. 그거 하셔. 그렇게. 저 그리고 이렇게 그냥 막 놀러 와도 돼요? 놀러 오세요. 왜? 놀러 오고 싶어? 편해요. 저 보러 가서 편한 사람도 있고 뭐 말하는 거야 막 이러는 느낌도 막 드는데 좀 편해요. 편하시고 놀러 오세요. 놀러 오셔. 뭐 시간 날 때 뭐 해서 통화해서 놀러 오셔. 놀러 오시면 맛있는 거 드릴게.
감사합니다. 네, 네. 됐죠? 네. 네.